본격 대중문화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 3 오늘도 시작합니다. 오! 예, 지금 한 자리에 비어 있는데 지금 달려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도착하실 것 같고요. 그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프로그램의 지킴이 김헌식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평론가님 어떻게 뭐 한 주 편안하게 지내셨는지요? 아니요, 잠을 못 자고 뭐 계속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나마 남아 있는 프로그램도 다 잘리는 거 아니야? 멍해지고 있어요. 멍. 블랙리스트 본격적으로 할 것 같은데. 에이쿠.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해? 아니 질문하면 대답을 좀 해줘야죠. 아직 기운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졸리기도 하고. 아 사실은 우리 김헌식 평론가님께서 아 오늘 방송 좀 쉬고 싶다 이렇게 좀 고사를 하셨는데 제가 강권을 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방송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꼭 해야 될 프로그램이 있지 않느냐. 바로 소년 심판. 에이, 사실 뭐 지난주 뭐 대선 전에 좀 했어야 되는 측면도 있는데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 한참 또 이 공개가 돼가지고 열띠게 또 화제가 됐었는데요. 어쨌든 대선 이후로 좀 약간 미뤄가지고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가지고 오늘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예.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대선 이전에 이 프로그램을 했으면 조금 더 표를 얻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이제 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소년 심판이 진짜 윤석열처럼 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너무 잘 보여주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정말 사람 잘 키워야 된다. 특히 우리 소년들 잘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살짝 후회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소년 심판인데 뭐 소년만 심판하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미성년자 중에서도 이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촉법소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촉법소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점을 아주 현실감 있게 다뤄가지고 예. 좀 약간 깜짝 놀랐던 측면이 있고 그리고 법이라는 게 사실은 만능이 돼가지고 무조건 적용이 돼서는 또 곤란하지만은 예. 그게 오히려 또 소년이라고 해서 뭐 때문에 다른 조건으로 이게 유예를 두거나 예외를 두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괴물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런 촉법소년에 관련된 아니면 미성년자에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들은 약간 좀 배려심, 휴머니즘 이런 걸 많이 투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모두가 사실은 다 피해자다. 이런 네. 관점이었죠. 대부분. 약간 또 어떤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약간 이 뭐 불우한 환경에 있는 소년이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른다. 이렇게 약간 도식화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피해자, 당사자에 대한 입장들을 좀 많이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피해자 가족 모임도 있고 그들의 많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영이 안 됐고 또 그걸 반영하는 게 어떻게 법의 개정 이런 문제까지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점들을 이제 여 판사를 주인공으로 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사자성이 굉장히 강한 게 뭐냐면 전반적으로 지금 대중문화 흐름은 예를 들면 예전에는 범죄자와 피해자가 구분이 돼 있었고 그렇죠. 또 사법기관에서 종사하는 그 수사기관이라든지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또 분리가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의 흐름은 경찰이 예를 들면 수사를 하는 그 수사관이면은 가족이 누군가 그 범죄자의 피해자가 되거나 맞아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경우 등장하고 또 이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인공이 이제 판사가 자기 아이를 잃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 서브플롯으로 깔리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결론에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K-드라마나 K 그 드라마 콘텐츠, 막 영화를 비롯해서 모든 그런 콘텐츠들의 이제는 공통적으로 발현되는 DNA 중에 하나가 당사자성이다. 맞습니다. 네. 예. 이게 사실은 그 외국의 비평가들은 그 부분을 굉장히 높이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만이 치유를 할 수 있는 거야. 상처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할 수가 있는. 이 굉장히 종교적인 사실은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 K 콘텐츠들에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2000년대 이후서부터 이런 그 흐름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특히 IMF 이후서부터 우리의 드라마들 안에
끊임없이 우리 모두가 피해자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공감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는 2012년 이후에 그 드라마 콘텐츠들에 빼놓지 않고 들어가는 게 주인공의 서브플롯으로 그 주인공 자체도 그게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피해를 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구조의 피해자라고 하는 것들이 딸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런 그 한국형 스토리의 아주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원래 그 현대 콘텐츠일수록 약간 상대적인 관점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캐릭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대표적인 게 반영웅이죠. 예전에는 영웅과 악당의 구분이 됐었지만은 예. 지금은 이제 반영웅이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영웅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범죄적인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이런 이제 그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대한 주목이 있는 것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상대적 관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입체적이어야 되죠. 영웅과 악당의 동시에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그래서 이제 배트맨 시리즈가 사실 그렇죠. 그래서 부각이 된 거고 이번에도 이제 대박이 났죠. 네. 작품이 또 나오는 거고 또 몇 가지 또 작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두 번째 유형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범죄자와 피해자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또 심판하는 사람도 판단하는 사람도 어느 한쪽에 있어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고 또 이 도시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울리백이 얘기하는 것처럼 위험사회에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력주의 강조하는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 서열 구조를 갖춰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뭐 성공하면서 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하지만 도시 공간에서는 누구라도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사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애를 입을 수도 있는 거고 범죄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도 소년 심판에서도 아파트 단지에서 사는데 자기 아이가 무심코 다른 아이가 떨어뜨린 벽돌에 맞아서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거는 돈이 많고 계층 이게 아니고 그 아파트 단지라고 하는 고층 빌딩 사이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범죄에 노출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판사건 변호사건 뭐 정치인이건 그걸 떠나가지고 누구나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점들을 그동안은 드라마가 잘 반영하지 못했고 아직도 대부분의 드라마들은 그런 걸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드라마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그 또 선을 긋고 보여주는 게 이 소년 심판의 탁월한 그 설정이 피해자는 99%가 약자예요. 아, 그렇죠. 상대적으로는 다 약자인 거야. 이번에 중요한 말씀하셨지만 이 판사, 저 소년범을 혐오한다는 이 판사. 이 판사도 역시 대놓고 얘기하죠. 예. 피해자예요. 근데 이 피해자가 소년범을 혐오하게 된 이유는 소년범 그 자체를 혐오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소년범을 만들어 낸 그 어른들을 혐오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떻게 소년범을 만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어? 술 먹고 아무데나 그냥 쌍욕하고 다녀도 내 아들이니까 감싸주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들이 음주운전을 시작해요. 감싸줍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이 마약을 해요. 감싸줍니다. 그렇게 범죄자가 더 커지는 그 모양. 누구의 아들이 정말 제대로 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니까 처벌받지 않으니까 집행유예 기간에도 술 먹고 폭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소년 심판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드라마에서는 이제 단골로 어떤 변호인이 등장하는데 예. 그게 이제 판사의 친구이죠. 그렇죠. 근데 그 친구가 소속되어 있는 게 대형 로펌이고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피해자는 대부분 약자인데 약자는 거의 국선 변호사도 거의 구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꼭 가해자들은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정말 뭐 한 10명에 가까운 그런 변호인들 대동을 해가지고 맞아요. 촉법소년의 그런 논리들을 들어가지고 교묘하게 빠져나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맞아요. 그런 그 상황에서 결국 그 가해자들은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 네. 거기서 사실 그 피해자이면서 판사인 김혜수 씨가 맡은 역할인데 충격을 받죠. 왜냐하면 아이는 죽었는데 거기서 촉법소년 이유만으로 처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떡볶이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 맞아요. 엄청난 멘탈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심판 재판관은 뭐라고 이의제기를 하면은 조용히 하라고 계속 윽박지르거든요. 자기 법정에서는 그런 거 용인하지 않는다. 판사인 부모가 그렇게 꼴을 당하는데 일반
그 피해자의 서민들이라면 뭐라면 어떤 취급을 받을까 이제 그런 점들에 있어서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보였어요. 네, 그래서 이 피해자 당사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드라마죠. 그래서 이 드라마의 그 파장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참 웃긴 거는 지금 이 드라마를 보고 리뷰를 올리거나 혹은 가끔 이렇게 자기의 생각들을 공유하는 글들 있잖아요. 네.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은 명확하게 그 세상을 바꿔야 되는 그런 몇 가지 그 공통적 방향이 있어요. 그 메시지에. 우선 첫 번째가 법이 재구술을 할 수 있게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진짜 공정한 것은 법이 공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가지고 운용하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네. 이걸 가장 중요하게들 보고 있고 두 번째로 아이들이 잘못이 아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어른들의 잘못이다. 이 부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아이들은 실제로 이 가운데에서 모두가 다 피해자일 수밖에 없고 피해자의 특히 입장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회법적 사법이라고 하는 그 명칭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누구를 갖다가 형을 내리고 그리고 그 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사법 이 저 소년 심판의 마지막 장면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벌을 내렸는데도 그 자는 충분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단지 형벌만 받았기 때문에 결국 또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이 소년 심판의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싹 다 우리 언론은 다루지 않습니다. 전부 뭐 다루고 있냐면 뭐 다뤄요? 김혜수가 연기를 잘했다 못했다. 거기 나왔던 아니, 잘하긴 그, 합니다. 그 아름이라고 저 무슨 푸른 청소년 센터의 그 센터장의 딸로 나온 딸, 친구 예, 예. 다 기가 막힌 연기를 보이잖아요. 연기 잘하죠. 그러니까 신인인 누구가 나왔다. 또 거기에 또 누가 연기를 갖다가 좀 에너지가 떨어졌다. 이런 이따위만 연예뉴스에서는 전부 올리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소년 심판이 메디까지 올라갔나 왜 뒷심이 없었나 이런 아, 거 올리고 죄송합니다. 예. 아 이런 거 올려요. 실제로 비영어권 1위에 올랐습니다. 비영어권 1인데 그러니까 이게 비영어권 1인이 많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핵심은 이 드라마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잖아요. 근데 파격수다 우리 프로그램이 아니면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게요. 아, 참. 그래서 대부분 다 소년 심판을 저 주변에 권하면 아우 저 그런 잔인한 얘기 싫어요 이런다거나 아우 촉법소년 이 얘기 복잡해요. 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 이게 촉법소년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법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사회에서 어떤 구실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회복적 사법이 왜 필요한가. 이 얘기거든요. 네. 소년 심판 그러니까 소년을 더 그 벌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나 연령을 낮춰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근데 그것만 낮춰. 낮춘다는 거는 이제 일부 그 드라마 내용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주인공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형량을 단순히 줄이고 안 줄이고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예. 네. 지금 중앙일보에 실려 있는 기사도 보면 다시 불붙은 촉법소년 논쟁이라고 하는 얘기를 시작하면서 맨 앞에 내는 게 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는데 그거 진짜예요? 신난다. 요 대사 굉장히 충격적이었잖아요. 처음에. 근데 요 대사를 맨 처음에 집어넣어요. 그건 뭐냐? 촉법소년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명토 박아서 딱 찍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촉법소년 제도 말고도 실제로 진짜 바꿔야 될 건 너무 많다는 걸 이 소년 심판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뭐 쉼터 얘기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 그 쉼터를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스토리도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아, 난 그거 보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 그 쉼터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대체적으로 비판적 관점이 보면 운영 잘 못하겠지. 예. 뭔가 비리가 있겠지. 라고 생각했지만은 사실 따뜻한 면에서 또 접근한 측면이 있거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 드라마는 무조건적으로 어떤 비리를 파헤친다거나 부정적인 측면 보여주는 게 아니고 각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아, 그 선 의지가 어떤 식으로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뭐 김무여 씨가 맡았던 분도사시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촉법 소년이라고 불리는 소년원 출신인데 열심히 예. 해서 자기 경험에 맞춰서 자기가 경험했을 때 예전에 참 따뜻함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선 의지가 있지만은 법을 약간 유예시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김혜수 씨를 만나게 되면서 서로 이제 상호 이제 소통을 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제 변증법적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그렇죠. 그런 우리가 이제 그 쉼터 그다음에 재판관의 어떤 다양한 입장들 이런 걸 굉장히 다층적으로 보여주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뭐 14살 미만으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10살까지 밑으로 더 떨어뜨려야 된다 이게 많은 그 언론의 핵심이 되죠. 근데 왜냐하면 그게 단순하게 예. 눈길 끌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기사 절반이 예. 그거야. 대학 저 뭐야 사회에서 이걸 낮춰야 된다는 논란이 다시 불붙었고 뭐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게 다수고 그리고 대권 후보들이 각기 어떤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기사의 절반이야. 너무 게으른 거예요. 기자들이.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보는 게 아까 이제 두 번째 이제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부모들의 태도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는 주로 거의 가해자의 부모들은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냥 법에 맡겨. 그리고 법도 뭐 굉장히 그 변호사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그런데 맡기고 법이 뭐 형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물론 사전에 이거는 이제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 않는다는 것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안심하고 굉장히 어떤 땐 오만하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법이 뭐 유죄냐 무죄냐 이전에 사람이 죽었잖아요. 네. 사람이 죽었으면 그 어린 자녀들한테 이거는 어떠어떠기 때문에 뭔가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아무것도 진짜 소름 끼치는 거예요. 네. 진짜. 그래서 사실 괴물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 집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점차 소위 말해서 간이 커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주인공인 김혜수 씨가 이제 아이를 잃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아이들을 나중에 만나게 되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랬더니 이미 청년으로 성장을 했는데 거의 뭐 성적 착취를 비롯해가지고 N번방을 버금가는 그런 뭐 이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폭행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도 미성년자야. 그래도 미성년자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소름이 엄청나게 끼치는 장면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년이라고 해가지고 무시를 했는데 점차 괴물이 돼간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그 아까 회복적인 어떤 사법제도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게 소년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너무 갇혀 있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행위거든요. 그 소년이라고 불리는 미성년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가가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프레임은 소년 소녀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고 제대로 이제 본질을 보지 못하게 되고 괴물이 되는 과정이 벌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아,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소년 심판에서 그 이 김무여 씨하고 김혜수 씨가 부딪혔던 그 핵심은 한쪽은 행위에 그 처벌을 그 강조하는데 그렇죠. 김혜수 다른 씨가. 쪽은 사람의 처벌을 한다고 사람. 믿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처벌을 해서 미래를 막아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TV에서 그 훈육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심리학자가 아동 심리학자죠. 그리고 이제 정신과 의사인 오은영 선생님이 그렇게 사랑받는 이유가 뭔가? 왜 이렇게 그 사람이 뜨거운 화두인가? 훈육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훈육을 제대로 못 하니까 애들이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혹시 집안에서 그런 거 좀 느끼십니까? 아, 느끼죠. 우리 아들도 지금 훈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이제 참. 뭘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가르치는 방법을 사실 잘 몰라요. 저도 많이 공부했고 많이 자료를 찾아봤고 그런 프로그램 보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잘 몰라요. 막상 부딪히게 되면 감정이 앞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감정은 또 너를 뛰잖아요. 어떨 때는 너무너무 밉다가도 어떨 때는 너무너무 불쌍하고 자기 자식이고 네, 사랑하고 사실 이제 그런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김일수라는 그 캐릭터가 이 드라마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놀랬던 게 뭐냐면 자기 아이가 죽었는데 재판정에서 최소한 그 행위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되잖아요. 맞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데 그냥 약식으로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자기 법정에서는 최소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최소한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근데 다 반대. 왜 그렇게까지 그거를 다 드러내야 되느냐. 근데 김혜수의 의도는 뭐냐면은 그걸 다 드러내야. 그래야 알지. 다 알고 걔가 그 행위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고 최소한 공론화가 되는 건데 맞아요. 아예 소년이 그냥 촉법선이 저지른 거고 이미 결론은 다 난 거고 그리고 처벌은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빨리빨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휴머니즘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 뭐 어린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래를 위해서 봐준다. 그런 것이 나중에 괴물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언론의 기능도 마찬가지지만 고위층도 그렇고 권력자일수록 그걸 다 드러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맞아요. 것들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이 나중에 엄청난 범죄자가 되고 있고 더 진흥화되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그걸 너무나 생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법에 안 걸리기 위해서 학습되는 그런 과정들을 저는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기 이 오마이뉴스의 그 선생님 출신의 기자님이 있어요. 근데 이 기자님께서 최근에 아 윤근혁 기자님이신가요? 윤근혁 기자님. 그 윤근혁 기자님이 김건희의 허위 위조 학력들 이걸 꾸준히 보도를 맞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보도하면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 그럼 그걸 바로잡고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교사의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사과하는 것을 가르칠 때 그 반드시 지켰던 원칙을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 법정에서 이 드라마에서 사과가 없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소년 심판의 핵심은요. 사과와 용서 그리고 치유예요. 그럼 먼저 사과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사과를 하게 하려면. 사과를 하게 하려면 윤근혁 기자님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잘못 안 한 것은 사과할 필요 없다. 네. 그럼 맞습니다. 뭐가 잘못이고 뭐가 아닌지 그거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법정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법정에서 뭘 해야 됩니까? 사건을 정확하게 그 진상 규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행위가 얼만큼 잘못한 건지를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소년 법정은 계속 속도전이야 그러면서 대충 무마. 속도전. 소년 심판은 속도전입니다. 그렇죠. 이정은 씨가 연기 잘하던데 그래도. 네, 그거 딱 어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소년 법정, 그러니까 소년 심판이 그런 속도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사법 시스템 자체가 그런 걸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판사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이 김혜수 씨가 직접 현장을 달려 뛰어가서 수사도 하죠. 그런 현실이 이제 물론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저항에 부딪히죠. 왜 판사가 그렇게 현실 뛰어다니냐. 특히 전혀 뭐 무술이라든지 호신술을 예. 전혀 못하는 상황인데도 예. 그렇게 가는 이유가 바로 예. 법정 자체가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현실을 보여주죠.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남배우 남태호입니다. 아유. 지금 보니까 대선이 이틀 지났잖아요. 예. 전국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소연을 너무 많이 해서 네, 맞아요. 감옥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전화를 하도 받아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정치식이 평소에 높은 분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격분을 하는 거야. 네. 뭐 예를 들면 뭐 영부인도 이해가 안 되고 대통령도 이해가 안 되는 계속 얘기를 해서 이제서 그러시면 뭐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잘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서 그러시면 뭐 하냐고요. 가서 투표를 했어야지. 아니, 그분들은 투표하신 분이지. 투표 안 하는 새끼 있으면 그냥 다리뭉둥이를 부러뜨려도 이제 아니 자기가 찍었는데 안 됐으니까 더 이제 격분한 거죠. 그래서 힘들게 했는데 어쨌든 제가 성수대로의 모든 풀코스를 다 뛰었지 않습니까? 네. 42.194까지 뛰었어요. 네. 195를 마지막 파격수단을 못 뛰어봤거든. 네. 유일하게 이제 제가 여기만 나오면 이제는 은퇴해도 된다. 네. 이런 은퇴하실 거예요? 나왔습니다. 은퇴하면 안 되죠 지금.
지금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저기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대타 하나 뛰어야 될 것 같은데. 뭐 맨날 대타만 뛰니까? 아니 무슨 대타를 주전 선수보다 더 많이 뛰어. 주전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나는 세 번씩 나와. 이거 뭐 주전으로 봐야 됩니까? 스페어로 봐야 됩니까? 식스맨입니까? 뭡니까? 자, 일단 얘기가 진행되고 있던 거를 좀 그 정리해 보자면 예. 우리 그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가 사과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르쳐 준 거 첫 번째가 잘못한 것에 사과해야 된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잘못한 것을 알아야 사과할 수 있으니까 잘못한 거는 선생님들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과를 받을 피해자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상이. 그렇잖아요. 언론에 대고 사과한다거나 이게 사과입니까? 사과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법정에 가서 사과하는 건 사과가 아니라니까. 피해 당사자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근데 법정에 가서 판사들한테 사과를 해. 다 소년 심판에도 보면 판사들 앞에 다 사과한다니까. 근데 진짜 피해자한테는 사과를 하지 않고 합의를 잘 안 해주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이제 대안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할 건가. 그렇죠. 내가 또 다시 이 잘못을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없으면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는 거거든. 근데 세상에 그런 진정한 사과를 갖다가 안 하고도 지금 대통령 영부인이 돼버렸어. 그렇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 그것도 문제죠. 그리고 실제로 또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잖아. 피해 네. 손실 보상을 구체적으로 해줘야 되잖아. 네. 안 해놓고 뭐 망망대해 얘기하고 네. 아까 이제 소년 심판처럼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청소년 범죄 심한 친구들 보니까 네. 여전히 피해자는 조롱하고 약 올리고 싹 얼굴을 바꿔서 재판에 들어가면 눈물을 막 콸콸 쏟고 네. 연기력만 키우는 맞아요. 네, 그런 걸 봤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 정부가 5년 동안 우리가 겪어야 되겠지만 아, 영부인이라고 하실 분이 워낙 학력 이력 도이치 못해서 뭐 전부 거의 리플리 증후군을 뛰어넘는 그런 네. 분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거 파격 수다가 언제까지 계속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발언 계속 하다가는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페이스 조절해야 된다. 네. 마라톤이기 때문에 임기 한 3년차쯤 열심히 해야지 지금부터 열심히 하다가 일찍 다 이렇게 엔딩 됐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3년차가 그래서.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그 2년 뒤 총선에 맞춰야죠. 총선 전에 뭐 탄핵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지금부터 풀코스 총력 질주하자는 설도 있고 좀 참았다가 힘을 보강해야 된다. 뒤쪽에 힘을 써야 된다 이런 분도 있는데 뭐 각자 알아서 판단해서 네. 먼저 가실 분 가시고 이렇게 되겠죠. 네. 고의 가시고 뭐 아니 남대우님은 뭐 그 감옥 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 네. 걱정을 하세요? 아니 뭐 걱정할 일 없죠. 저는 그때 또 지금 감옥은 이동형이 먼저 가야지. 아, 그 반드시 손 봐야죠. 오늘 그 저 김건희 씨 녹취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손 없는 날. 알겠습니다. 손 볼 사람 명단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요 타임에서 꼭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형님 네. 이렇게 그 답답하고 속이 상하고 그럴 때 여러분 레드 양이 이렇게 작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레드 양 소가 와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작지만 레드 양이 갖고 있는 장점을 다 갖고 있어. 일단 껍질 잘 술술술술 까지지. 그리고 과육이 아주 알맹이 자체가 크고 튼실해가지고 육즙이 쫙쫙 나오거든요. 씹으면 터져요. 안에 있는 알갱이들이 톡톡톡톡 터지면서 아주 그냥 달고 맛있는 과즙이 입안에 가득 찹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약간 못생긴 붉은색을 띤 귤처럼 보이는데 레드향입니다. 귤이 아니네요. 네. 야, 진짜 달어. 진짜 달어. 이 신박한 레드 양 소가, 이거 진짜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까먹기 너무 좋습니다. 껍질이 일단 너무 잘 까지고요. 그리고 맛이 기가 막히기 때문이죠. 30개 정도 들어있어요. 뭐, 크기에 따라서 그 키로수를 맞추기 때문에 30개가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30개 기준으로 한 이 한 박스에 45,000원입니다. 010-6235-4952 010-6235-4952 더 탐난의 이 신박한 레드양 소과 실속형 가족형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나가 봅시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법은 뭘까 이런 얘기를 갖다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니 우리 남 배우님 법이 뭡니까 도대체? 글쎄요 법을 전공한 바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원래 태어나기 전부터 법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구치소랑 가까우셨잖아요. 한동안 뭐 거기서 좀 살다가 오시고. 네.
아예 그냥 거기 더 있고 싶다고 왜 나를 나가라고 하느냐 막 이러셨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예, 네, 법과 친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법과 친했다기보다는 법이 저를 심판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법의 권위라든가 법이 어떤 사회적 합의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악법이나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걸 단적으로 네. 보여줬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한동안 반합법 투쟁, 비합법 투쟁 이런 걸 했었죠. 그렇죠. 뭐 탈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본인도 알죠. 현행법에 저촉되는 건 명확하게 알지만 역사적 당위로 봤을 때 이걸 지킬 수가 없다. 그렇죠. 왜냐면 애시당초 정권의 예를 들어 정통성이 없다. 예. 뭐 여러 가지 것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이런 건 악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 어떤 그 지배자들의 통치 수단으로서의 법이 기능할 때 법의 권위나 정당성은 부여받기 어렵다. 그런 걸 몸소 많이 느꼈죠.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법을 어기게 되면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건가요? 피해를 주지 그때 당시에는 피해를 준다고 정부는 주장을 했어요. 누가 피해를 받느냐? 일단 눈앞에 있는 그 정경들이 피해를 보고. 정경들을 때리신 건 아니잖아요. 때렸죠. 때리기도 하고 뭐. 왜 안 때려? 정경들과 대치하고 있다가 화염병도 던지고 쇠파이프로 때리기도 하고 그랬지. 예. 예. 여러 가지 투쟁 방식이 있으니까요. 예. 그걸 그렇죠.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저 집에다 불을 질렀어. 남의 집에다. 경찰서예요? 아니요. 전두환 생가에다가. 아, 뭐. 아니 그때도 법리 논쟁이 전두환은 범죄자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가에다 불을 지르면 됩니까? 실정법으로 아무도 처벌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고 지금 똑같아요. 검찰이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 개개인이 뭐 기득권이 없는 대학생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우리가 뭐 잃을 게 없으니까. 그 영화 28년을 먼저 찍으신 거네요. 훨씬 먼저 찍었죠. 그 26년은 한참 뒤에. 그 원래 제가 거기 나와야 되는데 다른 애들이 나오더라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 감독한테 이런 반역사적인 짓거리를 현 당사자가 지금 배우로 살아 있는데 나를 안 불렀다. 굉장히 열받아. 26년. 그건 그때까지는 형이 연기력이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남영동 뭐 영화가 많아. 내가 그 감독들 다 손 볼 거야 내가. 아니 26년 손 그다음에 꽃잎은 옛날이고 빼고 화려한 육아 김지훈이 다 손 볼 거야 내가. 광주에는 안 계셨지 않습니까? 광주 때문에 불을 지른 거 아닙니까? 그래도 광주에서 계시진 않았잖아요. 화려한 육아는 광주 안에 얘기를 하는 건데. 아, 그래도 그게 그 80년 광주 얘기 아니야. 그래도 정서는 아시잖아요. 이렇게. 계영군, 계영군만 있는 게 아니고 시민군 중에 경상도 사람도 하나 정도는 있었겠지요. 예. 뭐 잘 모르겠고. 그런데 예. 이제 그게 왜 논쟁이 있었냐면 이게 실정법을 어긴 건 맞지만 마지막 재판에 최후 진술할 때 지금 논쟁을 했거든요. 네. 그냥 뭐 상을 얻고 뭐 무조건 재판 거부하고 이런 게 아니고 뭐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는 안 했지만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최후 진술 뭐였냐면 법리 위반이 현주 건조물 현주 건조물 방해, 특수 공무 집행 방해, 폭력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네 개야. 이 세 개는 전두환 생각하고 하나는 박근혜 재단을 몰아내 가지고 이걸 저 국회의원들이 최초로 사립대학 최초로 국정감사를 했는데 항의 표시로 계란 던지고 막 이런 걸 했는데 이제 주동자죠 제가. 근데 이걸 학교 측에서 최정예가 다 일러 마친 거야. 그래서 감옥 살고 있는데 추가라고 다시 나타나서 병합을 뜬 거야. 그러니까 본인의 그 있었던 학교를 얘기를 하셔야지 그걸 이해할 거야. 아, 영남대학교라고 있어요. 영남대 누구 거였죠? 원래는 독립운동가 그죠. 최부자 집하고 이쪽이 예, 다 그렇죠. 독립운동가. 그런데 그걸 맞죠. 누가 뺏어갔죠? 다카키 마사오 오카모토 미노루가 뺏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다카키 마사오라고 하면 또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박정희가 예, 박정희가 뺏어갔어요. 박정희가 거기에 노후를 맞이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총 맞아서 죽고 박근혜도 노후를 맞이하려고 했는데 감옥 갔고 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우리 집 옆에 달성군에 또 왔어요. 평생을 쫓아다닌 거예요. 환장을 합니다. 거기서 사선하고. 그래서 이때 예. 뭔 얘기했냐면 자 현주 건조물 방하라 하면 과연 전두환이 살지도 않고 여기 당신들이 방어 목적으로 있는데 왜 국민에게 개방해야 되는데 왜 방어를 하냐. 지금 이번에 전투왕 영화에도 나와요. 닫혀 있어요. 거기에도. 지금도. 그래서 제가 이것을 현주 건조물이라고 볼 수 있느냐? 현주 건조물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는 자동차도 현주 건조물이다. 왜? 사람이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전두환 살지도 않고 집안 주인도 없고 아무도 당신들 왜 있냐고 경찰들은. 그러니까 이건 현주 건조물을 볼 수 없다. 이게 제 주장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주거하지 않으니까 현주 건조물이 아니다. 그렇지. 나는 그 방어는 맞아 현주 건조물 방어가 안 된다. 그렇지. 주장했고. 예. 두 번째는 특수 공무 집행 방해였어요. 그러면 전 국민의 95%가 전두환을 심판하라고 다 하고 있는데. 공무를 누가 수행했느냐? 그렇지. 내가 공무를 수행하러 왔다. 그렇지. 그 얘기를 실제로 해요. 그 영화에도 나와. 아. 내가 공무를 수행하러 왔으니 좀 비켜달라.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뭐냐면 공무집행을 각종 기물이나 그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방해하면 특수공무 집행 방해야. 네. 당신들이 지금 체루타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물론 우리가 먼저 던졌지만 또 세파이프나 이런 거 우리 거 뺏어가 던졌지만 그래가지고 우린 완벽하게 준비되고 자기는 족구하다가 당했기 때문에 시골에 족구하자 아무 일 없으니까 족구하다가 다 도망간 거야. 아니 우린 여섯 명인데 거기 20명 족구가 공무 집행은 아니잖아. 그렇지.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공무 집행하려고 그 당시에 이제 없던 최신형 2단 세파이프를 개발해가지고 3초 반에 조립되는 2미터 접근을 못하지 상대가. 그리고 사과탕, 체루탕 모든 걸 중무장 코만도로 들어갔는데 이거 족구하다가 와악 다 도망간 거예요. 왜냐면 단결이 안 되는 게 자기들 소대장 먼저 도망가고 화장실 갔던 소대장 도망가고 네. 다 도망가. 그래서 제가 그러면 특수한 목적으로 우리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우리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들은 당신이다. 그 특수 공무집행 방해는 경찰이다. 난 아니다. 그다음에 폭력. 난 우리는 그 무기를 나중에 돌려주고 내려주고 무방비 상태로 나중에 있었는데 무지하게 폭력을 사용한 건 당신들 경찰이 사용했다. 그래서 우리는 폭력행위에 의한 처벌, 폭력행위에 의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하다못해 쌍방폭력이다 이건. 쌍방도 아니고 우리 방어적이다. 맞고 나서 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좀 이해를 하더라고. 그냥 뭐 단순 시위 개념이 아니고 나름대로 제가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얘기의 핵심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셨지만 이건 나는 벌써 한 네 번째 듣는 건데 근데 이렇게 그래도, 재밌, 그래도 재밌습니까? 네, 이거 아니, 이렇게 법리에 대한 건 법리에 대해서 오케이 근데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법이 실제로 자 아주 건조하게 있어요. 현주 뭐 건조물 방화 그거 범죄다 이렇게 규정은 돼 있어. 있지. 근데 거기에 실제로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건조물이 실제로 남의 재산을 약탈해서 건조를 해놓은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는 그야말로 그 법관이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판사가 그 재판정에서 자기의 재량뇌에서 양심에 걸고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그 판사가 누구 편일 때 그 재판은 모두 그 판사 편을 위한 재판들로 다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소년 심판은 그런 부분을 갖다 강력하게 질타합니다. 실제로 현직 판사가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법정을 일구고 있는 그 선배 판사는 하여튼 여기저기 그 알아. 또 그 로펌하고도 다 알아. 그러니까 사실은 한 달에 건너 19인 거야. 미래의 그러니까, 또 모습일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빨리빨리 해가지고 애를 풀어주니까 나중에 괴물이 돼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꼭 괴물이 돼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 재판도 자기가 방해를 하려고 그래. 왜냐면 자기가 일단 처리했던 그런 범죄자들이 더 흉악한 범죄자가 돼서 나타났다는 것을 감추고 싶은 거야. 그 자기 자신의 고질고질한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법의 형평성이 되는 걸 어기는 짓을 해버리는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이거야. 윤석열의 세상은. 우리 김원식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이 드라마에서 항상 핵심적으로 나오는 게 법이 이제 누구의 편인가라는 예.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사들이 누구의 편인가라는 그렇죠. 건데 사실 이게 판사뿐만이 아니고 이 드라마에서는 사실 좀 안타까운 거는 검사가 등장하지 않아요. 검사가 의 어떤 진 면모가 잘 등장하지 않는데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깝게도 사법 개혁을 발도 떼지 못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검사가 대통령이 된 상황이라서 굉장히 그 사법 카르텔 내지는 사법 경제 이익 공동체 이런 것들이 더 공고해지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그 단초를 이 소년 그러니까 촉법소년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유추 해석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그러니까 말입니다. 소년 심판에서 진짜 판사가 혐오하고 있는 것은 아니 도대체 세금으로 월급 받아 처먹으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판사들이 제대로 자기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야. 눈앞에서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리는데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어떤 그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판사라고 앉아 있으면 그 혜택을 다 누리면 잠이 오느냐는 거예요. 핵심이 그런 질문 아닙니까? 근데 검사가 돼가지고 내내 했던 짓이 자기랑 관련 있는 사람은 다 봐줬어. 삼부토건에 3자만 들어오면 다 봐줬어. 그래놓고서 그걸로 스폰서 받고 그걸로 뭐 어쨌든 온갖 특혜를 누리고 권력을 유지하다가 그러다가 검찰총장이 돼가지고는 또 자기 장모님 자기 부인과 관련된 건 다 덮었어.
이런 법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이 소년 심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진짜. 그리고 거기에는 그만큼 악독한 인물은 안 나와요, 그렇죠? 뭐 판사도 사실은 자기가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과 또 어떤 판단에 의해서 실수를 한 것으로 그려지지 의도적으로 뇌물 먹고 이런 걸로는 그려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년 법정 안에서 엄청난 그런 불합리가 자행이 되고 있는 거. 이거를 갖다가 고발을 하는데 저는 진짜 피눈물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 소년 심판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바로 나가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저 남배우님은 네. 그 이 사법 적폐들이 이제 네. 그 윤석열을 감싸고 돌게 되면은 사실상 탄핵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대법관 있죠. 지금 당장 이제 9월서부터 윤석열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검사 쪽으로 한다고. 검사 쪽으로 할 수도 있죠. 네, 그런 소리도 있더만요. 예. 네. 그래서 대법관이 임기 내에 다 바뀝니다. 그렇죠. 임기 내에 13명이 다 바뀌어요. 그리고 헌법재판관도 임기 내에 다 바뀝니다. 맞죠. 그러면 탄핵이 됩니까? 안 되죠. 자기 편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법의 어떤 그 권위라든가 정당성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사회적으로 인식이 많이 떨어질 것이고 왜냐하면 불탈법을 일삼은 사람들이 청와대 다 진격을 해버렸는데 맞아요. 무사통과 프리패스로 가버렸는데 이게 지금 일반 사람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했을 때 권위가 있겠냐고 전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당장 드러나면 도이치모터스나 이거 명백하게 드러난 것도 처벌을 하지 않는데 예. 야 그럼 힘 있으면 처벌 안 되니까 나도 힘을 길러야지 남을 짓밟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정당한 절차를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걸 보고 자란 사람들이 촉법소년부터 점점 생길 거 아니야. 그럼요. 그 사람들이 2030이 되면 이번에 이대남 사태 같이 생기잖아요. 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주술국가 120시간씩 일하고 150만 원 아래로 받을 수 있고 불량식품 먹을 수 있는 무한한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나라를 살게 될 거라고 본인들이 선택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아까 판사 얘기도 했는데 판사들도 사실 검사한테 사찰 당할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을 그렇죠. 보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대부분의 어떤 정치 의식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묵과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다는 논리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사법 개혁은커녕 사법을 법을 완전히 지배한 그러니까 전두환 때와 다른 두 눈 멀쩡히 뜨고 당한 합법적 절차의 시스템에 따라 당한 이게 더 무섭다는 거죠. 법은 있어.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지들끼리는 전혀 법을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총칼로 지배하는 것보다 총칼로 지배하는 건 자기들 부끄러워한단 말이야. 예.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예. 난 절차대로 했다고 주장해. 그래서 눈 뜨고 당한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브라질 사태하고 계속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브라질의 그 세차 작전 예. 이것과 비교가 되는 게 거기도 부패한 사법 권력들이 그렇죠. 착심하고 잊지도 않는 그 죄를 만들어 가지고 룰라와 룰라의 그 평생 동지들을 전부 감옥에 가두고 네. 부패의 프레임을 만들었죠.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결국은 브라질을 찬탈해서 브라질이 세계에서 한때 가장 위험한 나라가 됐어요. 특히 그 코로나19에 그렇죠. 가장 위험한 나라가 돼버렸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단적으로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검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웃고 조롱하고 조소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니까 이건 욕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욕보이는 거잖아요 누가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검찰이 잡아갔어요 그러나 그래서 그런 건 법 집행을 도대체 누가 이게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김평훈 의원님은 네, 지금과 그래서... 같은 이런 사태에서 이 법이 왜 중요한가? 그러니까 일단은 촉법소년과 좀 연관을 시켜 보면은 그러니까 촉법소년에서 재판관들이 주로 그 형식 절차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까 속도전도 말씀하시면 그 처리대로 그냥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법관들을 그런 법리 혹은 법 테두리에서만 판단하는 사람들만 계속 임명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현실 상황을 보지 않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거는 이 드라마처럼 피해자한테만 적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억울한 가해자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양쪽이 다 있는데
그 법리적인 측면만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다 법관이 되면은 결국에는 억울한 사법 그 또 다른 피해자들 이런 사람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그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다 그러면 굉장히 더 위험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점들을 좀 이 소년 심판을 통해서 좀 거꾸로 확장돼서 좀 해석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해석들이 좀 많이 안 나오고 있어서 좀 약간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언론이 재구시를 못한다는 걸로 다시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이 소년 심판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화제가 됐던 것은 첫 번째가 넷플릭스가 선택했던 드라마다. 그리고 네. 김혜수가 판사로 나온다더라. 이거 갖고 주목했었고. 두 번째는 딱 오픈하자마자 아주 엄청난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전 세계 7등까지 올라가더라. 3월 2일에 실제로 7등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 갖고 막 열심히 써대더니 그다음부터는 누구 연기가 잘했다, 누구 연기가 잘못했다 이런 거 갖고 아니 그 기자들이 진짜 연기를 잘하고 잘못한 걸 갖다가 얼마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찍고 까불다가 진짜 이 소년 심판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내용들은 한 번도 담론화되지 못하고 의제로 설정이 되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아, 그래서 파격수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힘이 약하지. 힘은 많이 약하죠 우리가. 네. 네. 우리가 언제 힘이 우리가 언제 힘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직 16만 구독자도 못했고 게다가 파격수단은 만 이상의 조회수가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힘이 없을 걸로 추정되잖아요. 5년 동안 계속 힘이 빠질 거 아니야. 어이, 왜 이렇게 낙담을 하는 걸 아십니까? 아니 그쪽에서 계속 두드려 패는데 그 뭐 성할 수 있겠어요? 계속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예, 파격수다 가만 두겠어요? 파격수다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방송이 저희한테 많기 때문에. 아니 파격수다만 살아남지 않을까? 격조 아, 격조 높은 프로. 다른 프로그램 보면 김상수 평론가 괜히 격분하고 말이죠. 이렇게 괜히 격분. 격분하고 때때로 뭐 어떤 실언도 하고. 이게 위험하거든요, 저 인물이. 근데 네. 파격수다에서는 문화평론가 같아요. 예,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소년 심판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예언도 하고 경종도 울렸다.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좀 토론거리가 되고 의제 설정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걸 언론은 전혀 안 다루고 뭐 비상적인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같습니다. 사실은 그 소년 심판을 보고 계속 기사를 서치를 했어요. 아. 근데 리뷰조차도 없어요. 어, 없더라고 제대로.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우리가 뭐 고요의 바다도 있었고 그 뒤에 뭐 괴물도 네. 있었고 뭐 여러 작품도 있었잖아요. 지유학도 있었고. 근데 그때만 해도 그래도 리뷰가 굉장히 많이 네. 나왔어요. 근데 이건 딱 끊겼어. 없어. 왜 그럴까? 사법부 얘기라니까. 그렇지. 아, 기자들이 겁을 내는구나. 그렇죠.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쓴 평론 중에 한 가지 아주 짧은 게 DP하고 유사하게 봤다. 뭐냐 탈영병이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탈영병을 만드는 군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문제다. 맞아. 그런 면에서 여기도 소년범들에게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촉법소는 나이를 제한해야 낮춰야 된다. 많은 논란이 있지만 사실 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나 이런 풍토에 대한 것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누가 썼더라고. 예. 그거 하나만 봤어. 그거 예. 하나도 없더라고. 저도 그거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리뷰가 화제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들이 실제로 그러한지 팩트체크도 되고 지금 드라마에서 진행된 것들을 보면 다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 실화라고 했죠. 예, 처음에 그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그 여중생과 여고생이 함께 모의를 했던 그 살인사건. 네, 맞습니다. 그 살인사건이잖아요. 내용에. 네. 참 끔찍했던 살인사건이잖아요. 예. 근데 그 사건에서 둘이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면서 실제로는 작전을 촉법소년인 그 중학생? 중학생한테 모든 걸 떠넘기면서 그걸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또 그 중학생은 이제 자기 변호인들이랑 이렇게 조언을 받으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폭로하고 이러면서 막 오가고 그랬었는데 자, 이제 촉법소년 그 악용해서 고등학생이 중학생한테 손절 처리 딱 하고 끝내자 예. 요거 있죠. 예.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들이 뭐 법정 거의 최고형 가까운 그런 상황이 나왔지만 문제는 조금 있으면 이제 다시 또 사회로 복귀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야, 그러네요. 참.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들은 충분히 있는지 조두순이 복귀할 때 넋놓고 있다가 갑자기 또 뭐 사회 감찰 제도를 갖다 더 키운다든지 그것도 역시 불합리하거든요.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던지고 있는 그런 드라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상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더 착한 보험 클리닉입니다. 우리가 재난 상황을 맞았을 때 우리 곁을 든든히 지켜주는 그런 상품이 보험입니다. 보험은 사실 인류가 혼자서 자기의 재난을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고안해낸 굉장히 유서 깊은 그런 탁월한 사회적 계약 제도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게 보험이 이 일종의 장사가 되면서 내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보장은 어떤 방식으로 포트폴리오 짜서 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내가 내는 돈만큼 그 가치가 있는 보장을 받고 있는지 이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내가 보험 판매하는 사람도 몰라요. 보험 판매하는 사람은 이제 딱 하나 알죠. 내가 팔아야 되는 상품. 그 상품에 얼마 이익이 나오나? 예. 이익과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주로 이런 상품 사는가. 네. 거기에 대한 정보 요것밖에 모르는 거죠. 네. 그래 놓고 그들 때문에 보험 들어 가지고 나중에 재난을 딱 당했는데 어머나 세상에. 아무것도 안 되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은근히 억울한 게 그거더라고요. 그 보험사에서 뭐 조사가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조사를 왜 하냐고 지금. 그러니까 당신이 낸 그런 서류들로 부족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의료 기록들을 전부 다 이렇게 보려면 그 서류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예, 동의해줘야 된다. 동의를 해줘야 된다. 그 보험 심사를 하기도 하죠. 금액이 크면. 아니 금액은 얼마 안 됐어요. 30만 원, 4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1,000만 원인데도 그러니까 30, 40인데 그러니까 그런다니까 바로 주던데 1,000만 원. 그러니까 그렇게 주는 보험회사가 필요하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제 망하려고 하죠. 어딘데요? 아니 대부분 실손이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 예. 실손 그렇고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작은 것도 되더라고. 다 찍어 그냥 캡처된 걸 그냥 쭉 보내버리니까 끔바이끔 심지어 2,000원 뭐 이렇게도 다 예. 들어오더라고. 맞습니다. 보험 잘 들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보험에서 약속한 것들은 입증 서류만 있으면 돼야 되거든. 그렇지. 근데 계속 그렇게 피해자를 압박하는 그런 방식의 조사. 의심하지. 이거 제일 잘한 데가 바로 삼성이죠. 아, 그렇군요. 전 삼성은 다행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야 돼. 없어요. 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보험 들 때는 감언 인수인으로 그러니까. 속여놓고 탈려고 할 때는 죽어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이 필요합니다. 가서 상담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조건으로 다양한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심지어 좀 이렇게 나중에 돈 줄 때 돼가지고 말이 달라지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추천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착한 보험 클리닉입니다. 여러분 010-7612-3303 010-7612-3303으로 전화하시면 무료로 여기까지 오게끔 해서 좀 상담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죠. 이렇게 법이 분명히 법의 글자 획수 뭐 이런 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법을 이렇게 실행한다 그럴까요? 실행하는 사람들의 면모가 달라지면 그러면 이 법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냥 무죄한 사람들을 죽여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그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지혜로운 남배우님 앞으로 뭐부터 해야 될지 좀 한번 우리 소년 심판 같은 경우는 그 우리 그 김혜수 배우 같은 경우는 네. 법정을 오히려 자기가 지키겠다 그러면서 나는 소년 배움을 혐오한다 그렇지만 혐오한다고 해서 모나게 그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며 또 그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입장으로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그런 어떤 자선이나 혹은 뭐 피해자한테 무슨 특혜를 주지 않겠다 이러면서 정말 법의 정신에 맞게 온전하게 판단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소년 법정에 남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각오가 필요할까요? 그치 뭐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법리 그 자체로 저는 약간 훈구학적인 이런 접근을 하게 되면 거기는 뭐 없잖아. 피도 눈물도 법이 왜 존재하는 거야? 정의를 실현하고 인간의 가치를 더욱더 휴머니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있는 게 법인데 물론 애시당초 법이 만들어진 기준을 취지를 잃어버리고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며 법 기술적으로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될 것 같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법을 집행하는 또는 시행하는 그 이면에 그 사람과 그들의 의도가 뭔가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파악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사실 한국도 이승만 때부터 법이 그렇게 뭐 국법법이 한두 개 있지만 빼고는 일반 형법이 그렇게 잘못된 게 별로 없어요. 맞아요. 다 맞아. 다 맞는데 해석을 악용하니까. 이거잖아요. 그거 뭐 그걸 만약에 제대로 해석했다면 그런 면에서 사실 또 근원적으로 또 정치를 돌아야 돼. 투표를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사법부가 저렇게 마음대로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을 거냐. 적절히 통제되고 전체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려면 함부로 임명된 권력도 힘을 막 쓰고 이렇게 못하도록 제대로 선출을 해야 되지 않겠냐.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24만 7천 표로 졌다고 해도 이 박빙의 차이를 얼마나 엄중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은 전혀 엄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 그래가지고 이기면 그만이다. 그래가지고 2대1이나 이런 보수 언론에서조차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 기사를 내는데 알고 있어야 된다. 국민의 절반은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도 그냥 지멋대로 해버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견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은 만행을 부리지 않게 멧돼지 주변에 바리어를 쳐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리어를 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투표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것 같고요. 예, 우리 저는 예, 이 소년 심판을 보면서 느낀 거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법과 판사는 저는 추방돼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빙고. 야, 이거 너무 좋은 말이다. 강력하시네. 예. 예. 왜냐하면 당장에 아까 속도 좀 말씀도 하셨고 또 현재 드러난 그 단순 사실만 가지고 그리고 현재 있는 법 가지고만 기계적으로 예, 판단을 하고 그냥 이제 풀어주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미래 그 범죄자들이 어떻게 해악을 끼치고 또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또 파급력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들어가면은 피해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맞아요. 그 판사는 자기가 굉장히 정의롭고 굉장히 일을 잘하고 합리적이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 자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건데 이런 사법 일종의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과연 계속 좌시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저는 이 소년 심판과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당장 해야 될 일이 좀 생각이 몇 개가 나네요. 일단 우리가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법부터 만들어 통과시켜야 될 게 윤석열 방지법.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바로 나와가지고 뭐 대통령 선거 뛴다거나 이거 만들지 않으면은 검찰총장이 진짜 제대로 그 뭐 법을 갖다가 그 지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 정적들 정리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계속 대통령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수하에 한동훈이 심어놓고 자기 나와서 날뛰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직종도 보면 퇴임 후에 6개월 3년 동안 뭘 그 유사 직종에 그렇죠. 못 가게 돼 있잖아 맞아요 근데 그래. 검찰총장은 바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웃기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부터 통과시키는 거야 네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2의 윤석열은 못 나오겠지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 입법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통과시켜.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기 전까지는 5월 10일서부터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전에 통과시켜. 단독 정부 50 그때까지. 그렇지. 예. 5월 10일 전까지 통과시켜 놓으면 그 통과된 법을 바꾸기는 어려워. 그 법을 무시할 수는 있겠지만 자꾸 무시할수록 뭐가 쌓이냐면 국정 농단이 되니까. 예, 국민적인 저항이. 국민적 저항이 불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72명이 지금 봄 되고 날씨 좋아졌다 또 필드 나가고 이러면 안 된다. 당연하죠. 그냥 좋은 곳 찾아고 이러고. 필드. 광화문에 가서 석고대지 한 번만 했으면 24만 표 끝났잖아. 그 석고대지 안 하고 계속 가만히 또 머리 세 번만 찧었으면 됐어요. 맞아. 그리고 신천지 신도 숫자만큼 됐잖아. 맞아. 그 제가 그때 얘기한 게 이거예요. 한번 쇼라도 좋다 이거야. 한번 석고대지 한번 하고 172명. 그다음 두 번째 172명 우린 누구도 입각하지 않겠다 한번 발표하고 청년들 기용하겠다 하고 이것만 했어도 이재명 후보가 안 됐겠어요? 저는 100% 됐다고. 어제 그 김민석 의원이 여기 영등포 근처에서 네. 죄송하다고 이렇게 인사하고 있더라고. 타이밍이야 인사. 어제 인사로 뭐 하냐고 치고 나서. 아, 그러니까 인생 타이밍이에요.
아, 그때는 한 번 인사하면 될 거. 지금은 열 번 인사해도 뭐, 소용이 뭐, 없는 거. 지금 열 번 하면 뭐라고 생각했어? 세 달 남았으니까 지자체 나오는구나. 그렇지. 그렇게밖에 안 돼요. 누가 그렇게 계속 안 하는? 다 그렇게 계속 한다고. 야, 국정도 입법부도 타이밍이다. 타이밍이죠. 아니, 그때 머리 3월 뭐 예를 들어 사랑도 타이밍인데 3월 5일 정도에만 머리를 숙였어도 광화문가가 170이면 딱 90도를 한 번만 해줘도 맞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이 저 정도 반성하는데 밀어주자 이게 됐을 거예요. 하기는 맨날 저 국민의힘 애들 큰절하는 거 보고 조롱만 했지. 어. 그렇게 실제로 큰절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큰절해서 굉장히 이득 많이 봤어요. 왜냐면 그게 한국적 정서거든요. 네, 정서거든. 저 그 뭐 운 그 우는 얼굴에 침 못 뱉고 우는 데 가가 또 때리진 않거든. 알겠습니다. 아, 당황해 그게. 아무튼 험난한 5년이 펼쳐집니다. 까까하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정말 엄청난 자산을 얻었습니다. 1614만 표. 그 누구도 이 1600만 표 이상을 얻은 그런 후보가 없었고요. 역대 최다 네. 표로 낙선이죠. 맞습니다. 최다 표차는 아니에요. 표차는 그러니까 아니고 역대 아, 최다 최저 최저 표차고. 그리고 최저 표차도 역대 거죠. 최다 투표 그러니까 표를 득표. 받고도 어. 받고도 득표를 하고도 떨어진 우리 이재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산이 우리 손에 있고 그리고 이들을 지지한 1614만 명이 윤석열은 꼴도 보고 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든든한 지지자들이 부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험난한 시기에도 그 민주당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그 민주당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2030 여성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젊은 우리 후배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진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렇게 김혜수 같은 그런 제대로 된 판사들을 더욱더 잘 길러낼 수 있게끔 입법부터 하면서 판사 탄핵 이런 것들도 좀 강화시키고요. 그리고 뭐 판사 계약도 엄중하게 좀 하게끔 하고 검사도 다 계약제로 바꿔야 돼. 검사도. 왜 걔네들은 뭐 그러니까 당사자성을 것만... 강조해야지. 계약직의 네? 슬픔을 좀 알아봐야지. 그러니까 당사자성도 있어야 되고. 그러네. 어? 지금 소년 심판 얘기하는 겁니까? 정권 심판 바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 하루 만에 정권 아예 들어 서지도 않는데.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슬퍼만 하지 마시고요. 이제 이번 주말까지는 조금 함께 그 이 파격수다와 함께 좀 쉬시고 다시 월요일서부터는 당원 가입서부터 시작하시면서 아이고. 그러면서 새롭게 또 신발끈을 고쳐매고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기득권 심판을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